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경제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청와대 하면은 이제 갖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무서운 곳이다. 뭐 권력이 있는 곳이다. 또는 뭐 못하는 게 어떤 무소불위다. 예를 들어 그런 어떤 관념이 있죠. 대통령은 뭐든지 다 한다. 못하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일하는 방식이 상당히 달랐는데요. 그것은 그 처음부터 대통령이 그 어떤 책을 한 권 읽고 그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박세일 교수와 고려대 김병국 교수가 공저한 책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의 성공 조건이라는 책이 1권, 2권 이렇게 두 권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2002년에 나왔는데 2002년이 16대 대선이 있던 해입니다. 대선 기간 중에 이 책이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책을 그 바쁜 대선 기간에 읽으신 거예요. 읽고 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를 상당히 채택했습니다. 제가 초대 정책실장이라고 그랬는데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는 그 전에 없었습니다. 청와대 안에 있던 실장은 원래 비서실장, 경호실장밖에 없었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새로 생기고 또 안보실장이라는 자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박세일, 김병국의 대통령의 성공 조건이란 책 안에 나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대통령 프로젝트라는 중요한 장기적이고 중요한 그런 과제에 집중해야 된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100대 과제, 무슨 무슨 정부의 100대 과제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대개 여러분들이 100대 과제라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너무 그거는 나열하고 분산돼서 성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몇 개의 중요한 과제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일은 전부 총리한테 넘겨라. 책임 총리제로 가서 넘기고 대통령은 두 가지에 집중하는데 하나는 대통령 과제라고 할 만한 장기 과제, 중요한 과제.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뭐 양극화 해소라든가 또는 저출산 고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는 뭐 에너지 전환 같은 이런 중요하고 큰 문제들이 있죠. 이런 거는 한두 개의 부처에 맡기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하고 얽혀 있어요. 이런 것은 대통령 프로젝트로 해야 된다. 그리고 외교 안보, 이것은 대통령이 담당해야 된다. 뭐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외교 안보와 대통령 프로젝트만 대통령이 하고 나머지는 총리한테 다 넘겨라. 그런 뜻입니다. 책임 총리제로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정책실을 신설한다. 그리고 정책실장을 두고 정책실장이 장관들과 함께 많은 정책을 협의해서 대통령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정책실을 두고 부처에서 할 수 없는 이런 범부처적인 일을 하라는 뜻이죠. 그것을 참여정부는 정책실을 설치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주체가 된 것이 국정과제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12개가 있어서 12대 국정과제위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동북아시대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위원회, 또 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뭐 위원회 등등, 빈부격차위원회 뭐 등등, 12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포진을 해가지고, 개혁과제들을 연구를 하고, 열심히 여러 부처하고 협의해서 정책을 만들어 갑니다. 이건 범부처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부처는 자기 부처 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방정식 한 개만 갖고는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주위원회라는 12개의 위원회와 한 20개 정도 되는 정부 부처가 시주를 날줄로 엮이면서 회의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충분히 토의가 되고 나면은 마지막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것을 국정과제회의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일할 때한 60회, 70회 정도 국정과제회의를 하다 나왔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정과제위원회 대표들이 쫙 오는데요. 그 대표들이란 것이 학자들, 전문가들이 한 10명, 이쪽에 장관들이 한 10명 참석합니다. 대통령이 회의를 진행하죠. 그렇게 해서 이란 이안을 놓고 마지막 집중 토론을 해서 이 정책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는 근로장려 세제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놓고 국정과제 회의가 열렸고, 정부 안에 어느 장관은 반대를 했어요. 이거, 이런 거뭐 사회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이쪽에 앉아있는 어느 교수가 여지없이 그 주장을 깨면서 이게 어떻게 사회주의적인 거냐? 이게 미국과 영국에서 해서 성공한 제도가 아니냐? 해야 된다. 장점이 이렇게 많다. 노무현 대통령이 양쪽 얘기를 들어보더니, 이거 해야 되겠네요. 합시다. 방명이 딱딱. 그래서 근로장려 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 회의를 60회, 70회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정책이 거기서 나왔겠습니까? 그걸 부처에 맡겼으면 그런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사회주의적인 거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장관, 그거는 늘공이죠. 늘 공무원 하는 공무원 출신들은 그런 걸잘 몰라요. 학자들은 해외, 동향, 세계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런 걸 많이 알죠. 실무나 법률 이런 거는 학자들이 잘 모릅니다.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 교수하다가 어쩌다 공무원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늘공과 어공은 좀 긴장 관계 있고 또 협력 관계도 있습니다. 이걸 잘 협력하도록 하는 게 그게 대통령의 능력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잘한 겁니다. 늘공과 어공을 적절하게 결합해서 시줄과 날줄로 엮으면서 국정과제위원회를 12개 만들어서 거기서 많은 정책이 생산되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의공늘공 대표가 쫙 20명이 참석해서 거기서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방명회를 또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토론을 너무너무 좋아한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라는 것을 토론하는 회의로 합시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잘안 됐어요. 왜? 국무회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저 밑에 뭐 과장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정책을 따듬고 따듬어서 마지막에 차관회의를 거쳐서 합의되면은 국무회의에 올라갑니다. 거의 많이 거쳐서 별로 토론할 여지도 없고 그냥 방맹이만 두드리는 회의가 국무회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별로 재미없어 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토론하는 국무회의를 합시다 그랬는데 잘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거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국정과제회의를 하니까 토론이 있거든요. 이건 학자들하고 뭐 관료들이 앉아서 토론하고 뭐 서로 다른 시각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근데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은요, 국무회의 장기 결석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오래 국무회의 안 나간 대통령은 노무현밖에 없습니다. 장기 결석생입니다. 어디 갔느냐? 국정과제회의 열심히, 거기 가서 열심히 회의하고 토론하고 막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해서, 한 6개월쯤을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 나갔습니다. 국정과제 회의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국정과제 회의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데요. 그렇게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진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이 달랐고 어공과 늘공의 장점을 잘 조합을 했고 거기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려고 했다. 그런 점이 참으로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한 정부는 거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참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으로 이강 일하는 방식에 대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